안녕하세요. 달팽이 한방 진액은 어떻게 만드나요? 첫 번째 과정, 달팽이 선별 및 세척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달팽이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왔고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처럼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가지러 가기도 하고, 또 택배로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소규모라서 직접 키웠었는데, 판매량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효율성을 위해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때 이제 인근 농장들로부터 이제 소규모 주문을 해서 상태 확인도 해보고 상태가 좋은 것들은 직접 찾아가서 먹이나 환경, 뭐 축사 모습들 이런 걸 나름 평가해가지고 몇 군데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달팽이 품질이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이미 까다롭게 선별된 농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선별이라기보다는 세척이 중심이 되고요. 세척을 할때 달팽이 상태, 뭐 품질 이런 걸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금일 입고되는 양은 한 300kg 정도 돼요. 하얗고 이쁜 흰색 배를 가진 백화라는 품종이고요. 대부분 가장 노멀한 품종입니다. 달팽이라고 하면은 네, 요것을 떠올리고요. 오늘은 달팽이가 약간 작은 편인데 요렇게 좀 작은 달팽이들이 건강하고 활동성이 좋다 해서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저희도 이런 크기의 달팽이들을 좀 주로 씁니다. 네, 조만간 또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이제 사육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도 찍을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실내 작업 중이기도 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이제 불순물이 많아서 실외에서 1차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달팽이가 들어오게 된 것은 1980년대 한국에서 수입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5, 60대 어른들은 아마 달팽이 열풍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달팽이가 이제 씻겨서 무게를 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금이론 달팽이는 한 4, 5개월 정도 된 아이들이고요. 완전한 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품종은 아프리카산 식용 왕달팽이입니다. 여기 플라스틱 상자 밑으로 끈적이면서 떨어지는 액체가 바로 뮤신입니다. 계속 씻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달팽이는 엄청나게 뮤신을 뿜어냅니다. 뭐 우리 지금 굉장히 깨끗하지만 여러 번 씻는 이유는 불순물이 이제 끈적이는 그 성분에 붙어 있을까봐 그런 거고요. 힘찬물로 진액 맛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렇게 몽글몽글 희뿌옇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뮤신 덩어리입니다. 화장품 앰플 같은 느낌이에요. 딱 봐도 아, 몸에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달팽이가 상처를 입으면은 껍질 속에 들어가서 뮤신을 뿜어내면서 자가 치료를 하거든요. 뮤신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달팽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계속 계속 씻을 때마다 뮤신을 뿜어냅니다. 달팽이는 원래 더운 지방에서 자라던 아이들이라서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찬물로 씻으면 이렇게 잠깐 쇼크 상태가 됩니다.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오늘 온양 중에서 이미 일부는 추출기에 넣은 상태고요. 이것들의 일부는 내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냉동을 시켰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사용됩니다. 달팽이는 하루 이틀 해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말을 쉬고 나면은 월요일 배달이 좀 어려워서 월요일은 이렇게 잠깐 냉동시켰던 아이들을 쓰게 됩니다. 달팽이 마스크팩 같은 그런 화장품 회사에서 쓰는 뮤신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 뮤신을 정제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씻은 물은 아니고요. 실제로 달팽이로 화장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달팽이를 키우는 사육사들의 손이 유독 희고 고와가지고 그 달팽이 성분으로 화장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달팽이 만질 때, 이렇게 씻길 때, 장갑을 안 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달팽이 진액 마셔서 얼굴 좋아졌는데,
손은 보호를 해야 돼서 장갑 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달팽이 한방진액 만들기 첫 번째 달팽이 선별과 세척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